이씨 신고 먹고 스토리 다 내려감. 여러분 신고 먹어가지고 스토리가 다 내려갔네요. 여러분 올라간 걸로 음란하다고 가이드라인 초과돼가지고 올릴 수도 없는 거를 지들끼리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괜찮아요. 신바님 스윈스가 닐 언팔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모르는 사이인데 뭘 언팔해. 넌 연년 워딩 쓰면서 그리스도의 것 하지 마세요? 그럼 너는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에게 음욕을 품고 그런 글을 쓰라고 하디? 여러분 우린 또 개첩 발리고 있어요. 여론전에 또 발리고 있고. 이거 저거를 좀 해야겠는데. 컴퓨터 대체 뭐하고 있냐고? 니네 성범죄자녀들한테 발리는 애들 구경하고 있다. 성범죄자들한테 발리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 성범죄자들.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아닌 더보이즈 이현재 씨랑 나랑 헷갈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아티스트였고 내 십자가 목걸이였고 내 이름 소년제라고 하는데 뭘 내가 아니야. 워딩이라는 단어부터 와 대화 존나 하기 싫다. 니 아니라고 제발 내가 다 쪽팔리니까 그만하세요 아저씨. 아니 우리 회사 아티스트랑 엮였는데 뭘 아니야. 그래 부정해라 부정해. 나 아니면 더 좋지 씨발 성희롱 안 당했는데. 그래서 무슨 스윙스가 님 언팔했다는데 전 스윙스랑 모르는 사이에요. 무슨 아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애들이. 여러분 이 더러운 개짓거리에 제발 지지 마세요.
지금 힙합 팬인 척 하면서 모여가지고 내욕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리얼 키키 이지랄하고 있네. 자의식 과잉의 현장. 네, 맞습니다. 제가 트위터에 써놓은 거 보면은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들이 나처럼 음악을 하는 거예요. 응? 자의식 말라 비틀어진 개 병신 같은 년들 말고 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의식 과잉이란 말이 무슨 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모여가지고 여러분 4,300명의 성범죄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0명의 성범죄자들을 제가 모아놓은 이 인스타 라방 기네스북에 올려주세요. 네. 4,600명 여러분 4,500명에 4,550명이라고 하자. 내 팬 550명이라고 치고 4,550명의 성범죄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지배배 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트위터라서 지지배배라고 한 거지 너네가 여자라서 지지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해가지고 뭐 여혐 지랄할까봐. 아싸 트위터 팔로이 많이 생겼다. 100명 늘었다 100명 씨. 저하고 트위터 친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 DM 해주세요. 에이씨 내 인스타그램 니네 때문에 한번 튕겼잖아. 얘네가 신고 오지게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하면 신고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만들어갖고 넣고 그래. 응? 따돌림 또는 괴롭힘? 오케이 이건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겠다. 나중에 또 다 정리해서 넣어야겠다. 어차피 다 퍼갔어. 니네들이 내 거 잘라도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다 퍼갖고 4,660명의 성범죄자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욕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 쪽지 요청으로 저한테 마팔고. 저랑 친구해주세요, 마팔고. 애기가 먼저 선팔할게요. 안녕하세요. 마팔 가능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저 마팔 좀요. 문재인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마팔해달라고 왔네. 문재인 대통령 저하고 사이 안 좋아요. 저에 대해서 모르죠 어차피. 도대체 누가 욕을 함? 니들이 모여서 욕하고 있잖아. 5천명이야 5천명. 와 살면 진짜 대단하다. 와 선동을 또 이렇게 하고 있네. 왜 웃는 상황이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DM해서 코로 리코더 불어주세요. 리코더가 없네요. 아 리코더 있으면 해주는데. 말랑카우만한 고추 달고 못생긴 얼굴 달고 말하지 마세요. 입냄새 나요.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네가 내 고추 크기를 어떻게 알며 못생긴 건 그렇다 치자. 세 번째는 4D가 그 정도로 개발돼가지고 너한테 내 입냄새가 난단 말이야? 기술이 좋은 핸드폰을 쓰나 보네. 아이폰 한 16 정도 쓰냐?
이러기 전에 여돌 딥페이크나 잡아요. 그것도 같이 깠잖아. 비용신 같은 년아. 궁금한데 평소에 머리 안 감으시나요? 아니요, 갚아요. 아, 감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누워 자서 머리 좀 떡졌어요. 응답하라 드라마에도 알패스 대놓고 나오는데 작가도 고소하실 건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헤테로 패스도 욕해주세요. 헤테로 패스가 뭔데? 니들끼리 쓰는 말 나한테 물어보지 마. 노이즈 마케팅 성공. 이런다고 뭐 돈을 더 벌 거 아니야? 말끝마다 몇 년. 말끝마다 무슨 정액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 너네는. 힙합 갤러리의 매호 대전이라는 애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얘가 예전에 저한테 팬이라고 그러면서 라이브 방송 참여 요청했다가 저한테 목소리 찐따 같다는 얘기 듣고 나서 질질 짜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욕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인생 진짜로 열심히 사시고. 네 목소리 찐따 같다고 하고 좀 장난이었어. 새끼야, 화 좀 풀어. 알았지? 매호 대전? 네 목소리 찐따 같다 그런 거 내가 좀 장난친 거야. 원래 뭐 찐따 같은 목소리가 어딨어. 네가 찐따 같은 건 찐따 같은 거지. 사쿠란보? 아이시야으 이거? 나 옛날에 많이 들었다. 네이버 카페 국룰이었어 그게. 순이 생일 한 번만 축하해 한 번만 해주세요. 순이야 엄마한테 가갖고 얘기해. 네가 자궁에서 나온 거 말고, 아 포궁이라고 해야 되냐? 포궁에서 나온 거 말고 뭐 잘한 게 뭐가 있냐? 님도 정액에서 태어났음요. 네 알겠어요. 엮이셨다는 아티스트분 누구냐고요? 얘기해드릴까요? 우리 회사 아티스트가 3명밖에 없어서요. 그 중에서 한 명이에요. 사쿠란보가 춤이 있어? 자기 얘기도 아닌 거 가지고 며칠째 이러는 거 좀 추한 것 같아요. 스윙스가 네 언팔했다며. 스윙스랑 저랑 모르는 사이에요. 아니 지금 대화를 여기 좀 뭐 힙합 갤러리 뭐 멘탈 털린 게 티가 난다 그러는데 야 내가 지금 저기서 지금 댓글이 계속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 누구하고 논리가 없는 얘기를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 인신공격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 걷다 대고 무슨 논리를 들이대. 아나카토 아따시 사쿠란보. 그 노래 좋지. 야 사쿠란보 조지자. 사쿠란보 옛날 이거 내 중학교 때 씨, 난리 났었어.
그 세상 이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 클래식이라고 하죠. 저게 그 J-POP의 그 클래식이에요. 아 힙합 영업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내 음악 좀 틀어줄 거야? 니네들 환장할 만한 것도 이번 앨범에 많은데. 예. 오빠들이 내가 아니어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에이 야 지금부터 힙계를 읽는 이벤트를 좀 해볼게요. 저한테 지금 어그로 끌고 싶은 사람들은 힙계에다 글 쓰세요. 힙계에다 글 쓰면 지금 읽어드림. 사쿠란보 인정. 손신바 사랑해. 그래 고맙다. 사쿠란보 챌린지는 내가 할 줄 몰라. 해달라고 하는데 사쿠란보 뭐 춤 어디 한번 볼까? 아니야 근데 한번 틀었기 때문에 사랑해 고맙다. 씨발 어차피 니네 안 믿어. 근데 1호 심줌 고닉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근데 아이디가 김심이야 씨발. 신바 사랑해 알러브 고맙다. 라방 Q&A 좀 읽어줘요. 그 라방 Q&A에 지금 병신같은 년들이 치킨 먹고 싶다는 말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그래요. 치킨 먹고 싶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먹는 거밖에 모르죠. 한남은 인권 침해당해도 롤 랭크 뛰는 거 바쁨. 그저 백 신바 게이야 힙합 이미지 망치지 마라. 죄송합니다. 신바 현재야 전화 좀 받아. 나 병윤이 형이야. 여러분 병윤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참고하시고. 신바 이 글 좀 봐줘. 나 관심 받고 싶어. 그래. 성덕 몇타치? 나도 읽어줘. 내 이름 읽어줘. 입꼬리 킬러님 안녕하세요. 자주 오시죠 라방. 아이고 야 니네 중계 좀 달려봐. 중계를 안 하니까 진짜 계리 안 돌아가고 계속 자정이 안 되고 니네 계속 선동당하잖아. 여기 와갖고 욕하는 애들한테. 아 왜 또 튕겨. 아씨